올해 아파트 청약 시장이 살아나면서 기존 주택값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경기 불안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MTN이 마련한 연속 기획 2017 부동산 시장 어디로 두 번째, 기존 주택 시장을 알아봤습니다. 변재우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서울 용산구 한남 더힐. 전용 면적 244제곱미터짜리가 지난 1월 79억 원에 팔렸습니다. 서울 강북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 상위 10위까지를 휩쓴 올 한 해였습니다. 모두 206조 원에 달하는 아파트가 사고 팔렸지만 매매가 변동은 미미했습니다. 올해 매매값 상승률은 0.71%로 2014년 2.71%, 2015년 4.89% 오른 것보다도 낮았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특히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어떤 차이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률이나 아니면 매매가 측면에서 상당히 실수요자 위주에서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불안 요소가 많아진 내년은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일단 금리라든지 수급 부분이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많이 꺾이고 있고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택 매매값 0.8% 하락, 주택산업연구원은 보합을 예상 중입니다. 조정폭은 신규 분양이나 재건축보다는 좀 적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조정을 보이더라도 마이너스 1% 미만의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은 없는 셈입니다. 전세 물량 품귀로 매년 치솟던 아파트 전셋값도 올해 상승률은 1.79%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년과 지난해 오른 5에서 6% 수준에 한참 모자랍니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매매로 눈을 돌린 까닭입니다. 내년 전셋값 전망은 1% 하락과 0.4% 상승 등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전환 가능성이 높은 내년 신규 입주 물량이 36만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전셋값 상승폭은 둔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전세난은 누그러지겠지만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일부 나타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변재호입니다.